그냥 두 가지를 제가 선수들한테 조금 얘기해주고 싶어서 얘기해줬는데 첫 번째는 간절함 가지고 무조건 간절함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줬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팀을 위해서 뛰는 희생 플레이 같은 거를 많이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초반부터 저희 선수들이 몸을 날리면서 다 막아주고 또 쉽게 쉽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골도 쉽게 넣을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골을 넣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순간 저도 그때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. 너무 흥분해가지고 또 슛을 잘 쏴줬고 앞에 리바운드가 잘 떨어져가지고 제가 계속 슛을 시도하다가 우리 저희 동료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희가 쉽게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애들한테 좋은 주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팀을 생각했던 건 맞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끌어갈지를 생각했던 건 맞는데 뭐 앞으로도 이제 정규직 고연전 지금 이겼으니까 이제 역사를 새로 쓴다고 생각하고 저희 후배들도 모두 오늘 같은 경기를 계속 꾸준히 하게끔 좀 노력했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 후배들도 내년부터 계속 이길 수 있게 저희 학우분들 팬분들 모두 응원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